자, 이번에는 이경구 대변인께서 준비한 판도라 열어보겠습니다.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.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. 이거는 국민들의 시각,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이 여기서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. 그래서 윤석열 후보 최대의 악재는 땡땡땡이다. 정답. 정답. 윤석열 후보 최대 악재는 없는 것이다. 악재 없는 것. 없는 것. 없다. 세 글자 맞네요. 정책이 없다? 이건 네, 너무 쉬운 거예요. 네. 윤석열 후보 최대 악재는 본부장이다. 본인, 부인, 장모. 너무 포괄적인 답을 해주셨습니다. 오히려 저의 제 정답은 거기 내부에 있는 교집합에 속한 겁니다. 야, 힌트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. 마치겠네, 이제. 뭐 김건희이다. 이건가 보죠. 저는 굳이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. 배우자다? 네, 배우자. 아, 배우자다.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. 권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이른바 선수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권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김 씨는 주가 조작 과정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단순 전주라고 주장하는 김건희 씨까지 주가 조작의 한패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.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. 오늘 국민께서 피해보신 딱 두 개로 좀 나눠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우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상장된 게 많이 아실 겁니다. 9,000원으로 우회 상장을 했던 것이 2009년도 1월인데 주가가 계속 폭락을 합니다. 상당히 폭락을 하고 또 어느 시점 2010년도 9월부터 갑자기 폭등을 또 막 하죠. 급격하게. 이때 김건희 씨가 8억을 투자합니다. 2009년도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로 팔았을 거라는 가정을 했을 때 추정치가 12억 원이 이득을 봤다는 것이 추정치가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2010년도 2월 달에 신한증권 10억 원으로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이것도 10억을 투자했을 때 추정치가 15억 원을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최고치에 팔았을 때. 그럼 이 27억 원만큼은 국민은 손해를 본 것인데 이런 분께서 지금 영부인이 되시는 그런 되실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은 분명히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내사를 했어요. 그런데 뭐 다 내사하면서 조사를 해보니 이게 주가 조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내사 종결을 했거든요.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이 최고치에 팔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뭐 10억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고 최고치에 팔았다면 얼마고 이런 이야기잖아요. 도대체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? 최고치에 팔았는 게 확인이 되었나요? 우선은 한국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됩니다. 아니면 김건희 씨 이제 배우자께서 직접 공개하면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자료가 있죠. 네. 2주 정도 딱 2주만 공개를 했습니다. 2010년도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딱 2주만 공개를 했는데요. 주가 조작이 본격화된 시기는 2010년도 9월입니다.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전혀 없던 시기 그것도 딱 2주만을 공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수사가 되면서 이제 구속되신 분들이 있죠. 근데 그 구속된 사람들 5명 중에 3명이 배우자 김건희 씨와 연관이 되어 있다. 그냥 우리 배우자는 아무것도 모른다. 그냥 이거 맡긴 것뿐이다. 라고 말하기에는 전혀 밝히질 않고 지금 다 거짓말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. 그러니까 거짓이다 무조건 말씀하지 마시고 이 거래 내역을 공개하시면은 더 이상은 이런 거짓이라든지 뭐 배우자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가 조작에 한해서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